러시아의 포로 잡혀가 있을 때 이영선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자기 조국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벽이 훼파되고 허물어져 백성들이 모두 탄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공포와 함께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민족을 위해 안타까워했던 참다운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왜 내 나라에는 저런 지도자가 없을까, 왜 내 곁에는 저런 충신이 없을까 탄식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역사가 이 부활절을 계기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